와야지 하지 와야지 다른 사람 우째 받고는 내가 웬만하면 해야지 바꿔지지 그럼 서 있는 양반들은 입이 다 붙었나봐 내가 이번에 한 곡 또 해봐가지고 저거 되면 이거 천막을 그대로 내려버릴 거예요 주저앉혀버릴 거예요 그렇게 아시오 뭐 돈 내는 거 아니고 뭐 앵콜 한번 해준다 해서 누가 뭐 패죽일지가 누가 저기서 보면 그럴 거 아니야 저 새끼 노래 존나게 못한다고 그럴 거 아니야 잘한다 하면 잘하는 줄 알잖아 맞아요 틀려요 맞나 지금부터 제가 이제 인사를 하면은 답례가 와야 돼 그냥 맞다가 아니라 차렷 퇴질할 인사하고 하면은 잘해라 이 새끼야 이러면 돼 아셨죠? 굉장히 편하게 이제 왜냐면 조금 오셨으니까 편하게 가자고 그래야지 재미가 있지 오신 분들이 입 맞고 따버리고 있으면 재미가 있겠나 없겠나 맞나 인사만 연습해 볼 테니까 잘해라 이 새끼 한번 해줘요 아셨죠? 차렷 퇴진을 인사드립니다 경례 아니 좋아 어때 새끼가 어때 왜냐 오신 분도 뭔 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나만 재밌으면 뭐 할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어. 제 얘기는 그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 재미있게 가자고 하는 얘기요 아셨죠? 자 감격식 때 하나 더 하고 이제 나훈아 선배님 노래를 한번 돌려볼 건데 일단 앉아야지 뭐가 시작이 돼도 시작이 됩니다 지금 뒤에
아침마당 팀들이 다 와 있어갖고 내가 할 새가 없어. 좀 나도 먹고 살게 좀 앉아라 좀. 예. 편하게 앉아서 하소. 어. 자 그러면은 강극실 나갑니다. 차렷 경례. 자 박수 치면서 저기 멀리에서 엄청난 사람이 온 줄 알고 잘하는 것처럼 항상 앉으시고 그렇게 있으면은 우리 아침마당 팀들을 또 모실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자리에 앉고. 아이고 그러고 보니까 내가 깜빡 잊었네. 오신 분들한테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오신 분들한테 미안한 가방 하나 가져야 되네. 아하 내가 몰랐네. 접대 오신 분들 접대를 해야 되는데 접대를 안 하니까 이렇게 안 앉으시는구나. 아 그래 미안합니다. 내가 접대해야 되니까 여장사 구경 와서는 접대를 받으려면 또 엿을 또 잡숴야 되니까 봤잖아. 노래 세 곡 불렀으면 진짜 엄청 부르고 내가 엿파는 거야 진짜. 응. 원래 한 곡 부르고 딱 엿파는데 오늘은 그래도 세 곡 부르고 엿파는 거야. 내가 팁을 달라 해서 뭘 달라 해서 그냥 엿이나 잡수시면서 하는데 원래 그 영화를 보러 가잖아요. 가면은 사실 팝콘을 먹잖아. 근데 우리 집에는 엿을 먹어야 돼. 그게 접대야. 그래서 여기 아시다시피 우리 아름이가 표지 모델한 우리 아마씨가 들어가 있는 바로 아마씨 엿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씨 엿만 많이 찾으시는데 원래 비싸게 나가야 되지만 5천원을 받아야 됩니다. 사실 그렇지만 그동안에 엿값이 있기 때문에 엿 먹는 값이 있기 때문에 비싸게 받을 수가 없어. 한 개는 3천원 두 개는 5천원인데 우리 집은 한 개를 안 팔아. 두 개에 5천원이니까 5천원씩 다 꺼내보세요. 꺼내서 예 그래요. 이렇게 시원시원해. 나 경상도 이래서 좋아. 진짜. 진짜라니까. 이래서 경상도 좋아합니다. 어? 예, 좋아하는 이유가 다른 거 없어. 화끈하잖아. 됐나? 그거 다 화끈하잖아. 화끈하잖아. 그럼 들이세요. 쫙 들이고. 자 그러면은 연맥이는 동안에 제가 나훈아 선배님이 3일서부터 이제 리사이트를 시작합니다. 전국 투어를 하는데 그냥 반 노래 고향역 다 좋아하시는 노래지만 나훈아 선배님보다 노래는 못하지만 저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고향역 한 곡 모십니다. 차렷 지랄지랄 태지랄 인사 올리겠습니다. 절 받으시고 자 이제 연장 쓰시면서 같이 헤이헤이
엄마가 또 나를 부르네. 아유 감사합니다. 작년 그 집에 사시고 혼자 오셨다. 아유 아이고 우리 애는 참 개 강아지님. 네. 요새는 또 잘못하면 혼나. 야 어디 쳐다봐. 아 얘도 사람 볼 줄 아네. 얼마나 내 개밖으로 꽃이 생겨서 나를 안 쳐다보네 참. 야 난 또 개한테 갈시 받아보고 처음이네. 얼마나 내가 개밖으로 꽃이 생겼으면 안 쳐다봐 나를. 야 나도 이렇게 생기고 싶어봐. 엄마 저 엄마는 잘생기니까 엄마한테는 또 딜이 되어버리네. 그래도 이만 뽀뽀까지 해주네. 에휴 진짜 내가 나도 성형수술 해야지 안되겠다 도저히. 네, 성형수술 해야 되겠네. 아이고 눈이 언제 오셨어? 지금 방금 왔나? 아 그래요. 지금 나훈아 선배님이 조금 아까 왔다 갔다. 아 그래서 내가 이번에는 나훈아 선배님 흉내를 내서 한번 하려고 하는데 할까? 아 그래요. 이 고향역 하면은 다 좋아하시잖아. 이제 조금 한 곡만 더 해볼까? 또 뭐지 돌담길 돌아서면 그거 있냐? 나훈아 선배님 노래가 워낙 많으니까 뭐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요? 뭐 누구 보는데? 나 보나? 그거 나왔나? 태진아니 나왔어? 그래요 유튜브에 보시면 나옵니다 나오기는. 생긴 게 좀 오직하면 내가 누나야 내 스타일 누나 누나야 네 내 스타일인데 내가 못생겼나? 아 저 강아지가 날 보고 안 쳐다본다. 얼마나 더럽게 생겼으면 참나 별실 없네 진짜. 나 이게 성형수술 해줘라. 그러니까 내 성형수술 해줄래? 해준다 이제 난 됐다. 니는 뭘 이거 쳐다보는 거야? 해준다 그랬으니까 이제 해주는 거야. 아 나도 이제 성형수술 할 거야 임마. 저기 우리 누나가 해주기로 했어. 여자요 남자요? 지지봐요 남자요? 강아지 여자 이 년아 야이씨 욕도 못했네. 그래요. 자 와서 앉으세요 빨리. 예 왜냐면 지금 식당에서 우리 아침마당 팀들이 다 옵니다. 아랑이 길손 또 칠도와 삼순이 거기에다 최고야 보람이 아름이 다 있어. 그러니까 지금 저쪽에 지금 앉아있는 것들은 누구누구 있냐면 칠도와 삼순이 거기에다가 식당에 거기에다가 또 길손 그리고 아랑이가 그쪽 앉아있어요. 이제 좀 있으면 바로 오니까 바로 저도 얼렁얼렁 하고 내려가야 되니까 빨리 와야 돼. 에? 자 듣고 싶은 노래는 이제 이 쌀쌀한데도 앵콜 해주시고 잘한다고 해주신 분들은 올겨울에 얼음장에 차빠지지 마시고 눈에 미끄러지지 마시고 편안하게 150살까지만 사시다가 돌아가실 때는 잠자는 것처럼 편안하게 돌아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야, 이거 병원이네. 내가 생각해도 맞지? 젊으신 분이니까 느껴? 너는 안 젊어요 옆에. 그럼 어떻게 이렇게 세 분이 오신 거예요? 세 분이? 어떻게 느끼고? 아 이쪽으로 뭐 누나? 동생? 누나 아 그래도 그 신우야 올케야 달래지를 말어라. 뭐? 난 사람 좀 개최해봐. 혼자 보기 위해서 관계 아니잖아. 야, 네 언제부터 엿장사 관리했는데? 관리 안 하고 투자와 그래요. 엿장사 관리 갈락 하면 쟤야 1억은 내놔요 관리한다. 솔직하게. 그 웃으면 가만히 있어 보여야지. 지금 누나의 아들이 난리 가는데 씨발 지가 지랄하고 있나 그래. 나는 웃자 살아났고 나도 먹고 살아야 돼. 한 곡 더 해요 그러면? 앵콜 나왔으니까? 요번에 해봐가지고 또 지키면은 갚으라 씨 잠깐만 나도 뭐 배짱이다 씨발 엿장사 가면 되는데 내가 에? 왜? 내가 사실 이런 꼴 버리기 전에 엿장사 한다 내가. 에. 자 나머지 분들만 들어와 앉아서 멀리 못 나갑니다 삼촌. 에, 그래요. 아 왜냐 근무중이기 때문에 멀리 못 나간다. 담배 피우고 가네 지랄하고 씨 그 나쁜 담배를 왜 피노 그래.
그래요. 이번에는 예, 사랑님을 했으니까 이제 남자 노래 한 곡 하고 바로 뒤에 예, 다음으로 교체 드릴게. 시부를 박수 다는 다음 곡 대야 이거 다 합 들어가. 다음 곡 교체해 준다는 건데 박수도 안 주고 난리라네. 그 대신에 앵콜이 나오고 막 난리가 벗어져야지 된다 내가. 내가 오신 분들한테 뭐 돈을 달라 했나? 먹을 걸 달라 했나? 그냥 씨 빠지게 여서 지금 시부리고 있는데 잘한다고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저 멀리 계신 분들이 야 진짜 대단한 놈 왔구나 하고 저 멀리 있는 사람들 오면 그 새끼들한테 물건 팔아먹으면 되잖아. 우리끼리 짜고 하는 거야. 아셨죠? 아셨습니까? 예. 그러면은 그 보릿고개 한 곡 하고 다음 순서로 바로 연결해 드려야 됩니다. 지금 예, 출연진이 워낙 많으니까 제가 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빨리 와서 자리 대피세요. 차렷! 거시기 마치고 경례! 자, 빨리! 사운드 조금 더 올리고 자, 멀리 계신 분들 오세요! 지지 말라고 다 얘기했는데도 입이 다 붙었나? 야, 이 엿을 개입하라네. 그만해, 엿 잡수는 바람에 입이 다 붙어버리네. 야, 별스럽네. 그래, 감사합니다. 아이고야. 그 끝에 한 다음에 딱 끝날 때 차려, 갱예 하면 딱 치야지. 네, 그 알았어요. 그러면. 엿소.
소문이 나왔기 때문에 내가 그냥 들어갈라 했는데, 내가 들어갈라 했는데, 사실 가수 남진 씨하고 코미디언 이주일 씨하고 쇼하는 거 아마 유튜브에 보신 분들 봤을 거예요. 예. 지금 내가 그 유튜버가 지금 4만이 넘었어. 주제에.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되는데도. 여기서 바로 뭐 전화 있는 분들 유튜브 딱 들어가보면, 뭐라 카노? 야, 야들도 여기다 술판 벌리네, 지랄아. 이거 안 되는데. 그거 안 돼요. 안 돼, 안 돼. 얼른 치워. 네, 치워, 치워. 얼른. 그럼, 좋은 거 아니야. 어르신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얼른, 얼른. 변할지 그렇지. 배울 게 없어, 배울 게. 올라가서 하세요. 부탁드립니다. 얼른, 얼른. 자, 나머지 분들 그래도, 얼른. 네, 치우고. 부탁 치우고. 얼른, 부탁 치우고서 얼른. 협조해주세요. 노래를 안 해요. 그래, 그러면. 왜냐면은, 욕을 하셔야 되는데, 이 자리는 공연하는 자리인데, 왜 흥 있는 분들 춤추는 걸 막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혹시라도 다치면, 우리만 또 욕 먹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저런 거 부탁드리고, 꺼냈으면 만원 내놔. 내놔봐, 일단. 왜 꺼냈다? 왜 집어넣노? 앵콜. 누나도 하나 줘봐. 꺼져, 꺼져. 그래. 내가 좋은 거 줄게. 지가 줄라고. 그래. 알았어. 자지 한번 만져봐라. 알았어. 가만 있어봐. 우리 나 성령 수준 해준 데는 누나가 자지를 한번 만지게 해야 되는데. 만지고 싶나? 자지 바치고 격려 이 좋잖아. 그래요. 여기는 솔직히 웃으려고 온 겁니다. 맞습니까? 맞나요 안 맞나요? 웃고 즐기시려고 오셨지. 여기 와서 인상 쓰고 옆보다 더 좋은 거 주면 되잖아. 더 좋은 거 줄 테니까. 그러면 옛날 나하고 헤어진 여자하고 똑같이 생겼나지라는 거. 그래. 야, 어디서 왔는데? 붕기 없네. 이상해. 붕기에서 내가 팬이 많이 생기네요. 큰일 났네. 붕기가 진짜 물이 좋고 산세 좋지요. 진짜 인삼하면은 전 세계에서 붕기 인삼을 알아줘. 맞나 안 맞나? 맞다. 그래. 고맙습니다. 물이 안 좋다고? 물이 왜 안 좋나? 좋다. 물 좋습니다. 왜냐면은 이 산만 보면 알아. 산만 보면. 왜냐면 산 저 다른 데 산은 미가 없잖아. 그래요. 올라가세요. 자, 이제 와서 앉으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되니까 앉으시고.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뭐가 있냐면은 저도 KBS 5기 우리 저 오재민 씨하고 동기입니다. 저보다 연배는 나이는 많지만 동기는 동기입니다. 그래서 87년도에 저도 이 방송을 나왔었어요. 그리고 아침마당에도 나왔었고 저도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제가 이쪽으로 오게 된 동기는 단 하나야. 자자자 박수 세 번 시작. 폐지랄. 뭔 얘기냐면은 제가 곡을 하나 냈어요. 사실 곡을 노래를 내가지고 결국은 어째 됐냐면은 그거 밀다가 집까지 다 날리고 이제 거지 돼갖고 이제 거지로 왔어. 가수면 왕년에 잘 나가면 뭐합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이제 열심히 할 거니까 열심히 하니까 이렇게 만 원짜리도 하나씩 주시고 하지. 삐질삐질거리면 누가 주나? 야, 그 김상배 노래 한번 하자 그거. 자, 신나는 거 한번 할 테니까 그 노래 하는 동안에 빨리 와서 앉으세요. 그리고 진짜 앵콜 나오면 내가 마음이 고와의 여자지 여기서 코미디 한번 깔끔하게 보여줄게. 됐나? 됐나? 이쪽 동네는 좋은데 이쪽 동네는 뭐 우환이 있나? 됐나? 됐다. 그래. 그러면은 떠날 수 없는 당신 한 곡 부르고 그리고 나서 코미디 바로 한번 보셔드리고 바로 우리 아침마당 주인공들이 지금 밥 처먹느라고 아직도 안 오고 있어. 이 시부랄 인간들이 진짜 사람 죽었다. 온다 캐놓고 내가 지금 홍천 끝나고 바로 와서 일하는 바람에 우리 식구들은 목이 다 갔어 지금. 아름이 보람이만 괜찮네. 최고야. 아름이 나 지금 목이 다 갔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겁니다. 아셨지요? 그렇다고 $10 소리 안 하니까 신경 쓰지 마라. 줄라면 주고 안 줄라면 줘. 뭐 그렇다고 막
받을란 받고 안 받을란 받아 나도 솔직한 얘기로.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길 바라면서 자 떨을 수 없는 당신 한번 모십니다. 차렷 정리. 자 신나게 헤이 헤이 괜찮지요? 잘해요? 잘하면 큰 박수 따십니다. 자, 이제 뒤에 서 계신 분들 이제 자리 잡고 앉으시고,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자, 박수 세 번 시작! 태지랄. 아, 이름 좋다, 이름 좋아. 제가 지랄 맞긴 하지만, 그래도 박수 쳐주고 잘한다 하면은 사죽을 못 쓴다, 내가. 그러니까, 그냥 편안하게 구경하십시오. 아, 입을 사셨네. 풍기인견. 풍기인견 사신 거야? 이쪽에 또 삼 사시고. 아까도 나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제 풍기인삼이 전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이제 알아줍니다. 왜냐면 영양분이 풍부하다는 건 야산에서 크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 아셨죠? 차렷! 지랄지랄, 태지랄 인사. 솔직한 얘기로 내가 하나 부탁할 게 있어서. 부탁 하나 해도 돼요? 나도 먹고 살자, 순자야. 좀 날 쳐다봐야지. 어디를 된장통을 나한테 대고 있으면 나라는 그러면 화장실 보고 공연하는 얘기고. 뒤를 돌아서놨고. 너네들이 좋은 건 집에 가서 해라. 여기서는 날 좀 좋아해봐라, 좀. 좋아하려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돌아서야지. 화장실을 날 보여주잖아. 그러니 난 어쩌노, 그래. 날 쳐다봐야지.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나 어디까지 했어? 치매다. 치매야. 치매다고? 아, 내가 지금 92이니까, 내가 송혜 선생님 바로 밑에 동생이거든. 야,
90 둘이면 몇 년생이냐? 저도 계산해봐야 되네. 다들 똑같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아까서부터 노래 꽤 했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얘 나 누구하고 말하노 지금 내가? 누구하고 말해? 됐나? 됐나? 그래서 나도 내가 뒤에서 코미디를 한번 하려고 가면 나도 그거 2주 흉내내려면 사람 아주 허리가 막 난리가 나. 그러기 때문에 고가 하기 전에 나 뭐 하나 팔아도 되나? 팔아도 되나? 여기서 됐나? 아 됐다 그래. 그래서 여기서 세 가지를 잘해야 된대. 노래도 잘해야 되고 몸매도 잘 돌려야 되고 최고 중요한 건 그것도 다 필요 없대. 물건을 잘 팔아야 된대. 씨발할까 안 팔리면 난 신세 조지는 거. 이 많은 분이 왔는데 그래서 내가 부탁 한번 하니까 딱 1번만 들어주실래요? 1번 들어주겠다는 분들은 박수!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필요한 것만 드려. 저는 항상 팁 주신 분들에게 고마워하는 게 뭐냐면은 물건 하나 안 받으면서 팁을 주신 분들은 진짜 너무 고마웁니다. 갈라고? 그래 가라. 갈 사람 다 갚으라. 그래. 속 시원하게 그게 낫다. 원래는 노래 부를 때 가는 게 예의거든. 노래 끝나고 뭐 판닥하면 저렇게 가버리면은 거지보다 더 못한 사람이 돼. 그러니까 노래할 때 그때 슬며시 가시면 얼마나 좋나. 맞나 안 맞나? 저는 한 분이 가져가든 두 분이 가져가든 두세 가지는 분명히 난타 한번 해야 되겠네 아무래도. 예, 그렇지. 난타 한번 해야지 무슨 19세에 돌아갈 것 같아. 아름이 나온나. 아까 들어가면 됐지. 아, 그래. 그러면은 난타 한번 하겠습니다. 난 누가 또 거시기 할라 했더니 예. 엄마 죽여주네 노래니. 노래니. 자 난타 준비해 난타. 야 노래. 어디서 왔어요? 어디서 왔어요? 저기. 존나게 이쁘네 그 씨. 조금 싱싱하게 좀 나왔다 그죠? 근데 네가 다 나왔다 진국이잖아.
저거는 아직 젊어가지고 또 거시기하다 뭐 틴타고 안 틀 사람하고 살아야 되니까 아주 우린 거지하다 보니까 베레벨 꼴 다 봐. 아. 자 그러면은 자 난타 박수와 함성이 있어야 돼. 한번 연습하겠습니다. 박수와 함성. 자 준비됐으면 보람이 아름이 아이수 다 나왔습니다. 박수와 함성. 박수와 함성. 연목자 연목자 연목으실 분 박수 한번 쳐보시죠. 연목자 만 원짜리 파는 게 나 두 세 개 팔았다 쪽팔리게 진짜. 야 나 이제 이러다 거지 잘리게 생겼어. 예, 네, 그러니까 한 번. 가만 곧다 나 내가 얘기할게. 좀 이따 나가. 야다리 지금 고생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 보면은 우리 아침마당의 주.